저도 최고위원 여성 부문에 출마한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장 양향자입니다. 네. 아까 사실은 연설할 때 저 뒤에서 울컥해가지고 또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우선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50일 만에, 입당 50일 만에 광주에서 천정배 후보와 싸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겼더라면 저는 여성 후보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제가 하고자 했던 여성의 아픔을 싣고 씻어주고 국민 속으로 또 여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당한 이유도 여성의 문제, 그리고 호남의 아픔, 그리고 기업의 문제,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있었는데 제가 낙선했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최고위원이 또 여성위원장을 겸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입당시킨 이유가 내년에 대선에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명함을 보시면 영향자를 사용하십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제가 안 된다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기업에서 있을 때도 여성이어서 안 된다, 고졸이어서 안 된다, 호남이어서 안 된다, 애엄마여서 안 된다. 이번에 또 한 가지 생겼습니다. 원외에서 안 된다. 그렇지만 그런 안 된다를 뚫고 없던 길을 만들었던 사람이 접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풀뿌리 여성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30% 공천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검증을 거쳐서 영입되었습니다. 30년 검증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려고 보니까 250가지를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검증은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쯤은 들어가야 당이 혁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